클레릭 계열의 클래스는 다른 계열에 비해 아군의 HP를 회복시키는 회복 능력, 아군에게 도움을 주는 버프, 적에게 지속 피해를 주거나 약화하는 디버프 등 유틸리티 요소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파티에서 부족한 능력을 알맞게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이 어울립니다.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전투나 파티 내에서 보조 역할을 원하시는 유저들에게 추천합니다. 팔라딘은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마스터리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베리어, 생추어리를 통해 아군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능력에 집중된 팔로우와 동행하면 균형 잡힌 전투를 지속할 수 있고 특히 보스전에서는 원거리로 단일 대상에게 안정적인 공격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래처 팔로우가 적당합니다. 또한 몬스터 종족 중 악마형과 변이형 몬스터에게 효과적인 스킬과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종족의 보스전에서는 지속력이 우수한 플레이그 닥터 팔로우를 동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퀴지터는 각종 고문 도구로 적을 몰아쳐 압박할 수 있는 공격형 클래스이며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 수월하고 파티 콘텐츠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PVP에서 적을 잠깐 가둘 수 있는 아이언 메이든의 기능과 함께 적의 행동을 제어하는 크리오맨서나 레인저 팔로우를 조합하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기회가 많아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인퀴지터는 클레릭 계열의 클래스지만 공격 능력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안정적인 전투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클레릭 팔라딘 팔로우를 추천하고 근접전 적을 다수 상대한다면 심벌 특성을 활용하여 출혈이 유발된 적에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이랜더 팔로우도 적절합니다. 플레이그 닥터는 버프와 디버프에 특화된 클래스이며 아군의 HP를 회복시키는 버프를 부여하거나 적에게 지속 피해를 주는 디버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격 스타일이 대체로 적에게 일정 시간에 걸쳐 지속 피해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드 사냥이나 분열특이점에서 한 번에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로그, 어쌔신 팔로우를 동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동안 자동 사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펠타스타, 팔라딘 팔로우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보스전이나 PVP에서 상대의 방어력이 높은 상황이라면 중독과 화염을 유발하는 플레이그 닥터 팔로우와 동행하여 상대의 방어력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지속 피해 공격으로 공략해 볼 수 있습니다.